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대학생들도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안낯으로 아르바이트를 뛰다 보니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하 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명목 등록금의 인하폭을 늘리고 국가 장학금을 통한 부담 완화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015년까지 국가 기재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전혀 못 받는 사내 하도급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성범죄와의 전면적을 선포합니다. 최근 불거진 공천 관련 금품수수 의혹처럼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구태정치, 부패정치의 잘못된 정치 문화가 아직도 우리 정치에 남아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강도 높은 정치 쇄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아시아, 나아가 세계 정치에 던지는 메시지는 실로 클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뚫고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놀라운 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에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벅찬 감격과 기대감이 우리 새누리당에 가득합니다. 그 변화와 쇄신의 바람으로 국민 대통합의 한도 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